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이 각 상임위에서 200억 원 이상 대규모로 삭감되면서 예결특위 최종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교육위원회가 교육감 공약 예산과 학교 시설비 등 91억 원을 삭감한 데 이어 기획경제위원회가 80억 원, 건설소방과 문화환경위원회도 각각 20억 원 안팎씩 삭감한 예산 심사 결과를 예결특위로 넘겼습니다. 도의회는 법적 의무 경비 위주로 편성해야 하는 추경안에 신규 사업을 변칙적으로 배정하는 등 집행부의 꼼수가 이례적인 규모의 예산 삭감을 불러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된 예결특위에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관련 예산을 되살릴 계획입니다.